전설적인 희대의 도굴꾼 김대출에 관한 이야기 영화 마이캡틴 김대출이 오는 4월 개봉을 앞두고 아주 독특한 형식의 제작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제작 관계자, 배우 그리고 감독이 모여서 그동안의 촬영 얘기를 나누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영화를 만나기 전 이 김대출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도모를 훔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김대출 씨와 그의 애인 맞습니까? 자, 오리발이 아니라 닭발을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어디? 훔친 쪽은 이제 정재영 씨고요.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공본 같습니다. 네. 자, 냉철한 카리스마의 도굴꾼과 수상한 아이들이 만나서 사라진 금불상의 행방을 찾는 휴먼 스토리 마이캡틴 김대출의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김범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제작 보고회, 배우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정재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서희입니다. 네, 평온한 오후, 푸른 언덕을 달리는 어린 아이들과 한 남자. 그 남자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네, 입이 거친 이 남자. 정재영 씨는 도굴꾼이라는 독특한 직업의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문화재 관리고 특수발굴 조사팀에서 나왔거든. 사람들한테 만약에 노출된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잡았던 분들 인터뷰나 간접적인. 네, 제작 발표회 때는 실제 도굴꾼들의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고 하니까 이제 앉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 이런 어두운 도굴꾼의 이미지에 손창수 감독이 정재영 씨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멋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속마음에는 진짜 누구보다도 깊은 속정이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를 원했거든요.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투박하고 멋이 없고. 힘들고 있어요, 이 영화를. 저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 실제 성격과 어떤 몸에서 묻어나는 세련된 묻어나네요.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벗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감독님이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고 이번 영화를 계기로 앞으로 조금 신분 상승을 꿈꾸는 너무 신분이 자꾸 밑으로만 가니까 네, 앞으로는 좀 고학력 위주의 그런 캐릭터로 좀 써주세요. 네, 장서희 씨도 정재영 씨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실제로 뵈면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막 그 역할, 그동안 맡으신 역할이 그래서 그런데, 뵈면은요, 키도 크시고. 네. 됐어요? 네, 괜찮아요. 다음 질문 하죠. 지금은 이렇게 참 멋진 모습인데 이전에 맡았던 캐릭터가 거의 의상을 세 벌 이상 갈아입지 않는 역할. 최근에 한 내 작품 다 합해서 한 5번 갈아입었나.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자, 684 부대 제1조장 한상필의 의상은 러닝 셔츠. 그러네요. 네. 네. 자, 강원도에서 길 잃은 인민군 장교 미수화도 군복 하나로 떼우기는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나마 나의 결혼 원정계 숙명 노초가 홍만택 때는 양복이라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인가 있던 속옷은 한 두 번 갈아입었는데 겉 외투는 도굴할 때 딱 한 번 갈아입고 나머지는 그것도 양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의상 필요 없네요. 그러네요. 네. 한편 극 중에서 고개사 역할을 맡았던 장서희 씨는 고난이도 공중 연기를 위해 동춘 서커스로부터 맹 훈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추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스태프분들은 정말 다들 이렇게 꽁꽁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싸매고 아래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멍멍스러웠어요. 혼자 위에 있고. 네, 근데 매달아도. 네, 최근 중국 드라마 경자서경기 촬영으로 분주한 장서희 씨. 중국에서 촬영할 때는 장서희 씨를 보면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피올리안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뜻이에요? 예쁘다고. 아하. 피올리안. 네, 쑥스러워하죠. 농담한 거예요. 저렇게 수습을. 농담을 하시네요. 네, 지금 보시는 아찔한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폭우 속의 폭우 씬입니다. 그날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장치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촬영이 중단되는 게 아닌가. 외과들 촬영할 때 뭐 장선 씨는 그때 거의 약간 탈진 비슷하게 그런 상황까지 가셨고 그때 아마 되게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이 힘드셨군요. 예, 저희 마이캡틴 김대출 4월 21일경에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그렇지. 다시 오세요. 네, 사라진 국보급 문화재를 주는 도굴꾼 김대출과 뭔가 비밀을 아는 듯한 아이들과의 가슴 뭉클한 휴먼 스토리를 다룬 영화 마이캡틴 김대출. 극장에 가시는 것도 괜찮은 봄나들이가 아닐까요?